네, 여기는 딱 봐도 작은 방이죠. 제가 한 1년 전쯤에도 한번 올렸던 방 같은데요. 이제 안 올린 방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올렸던 방입니다. 하지만 방 영상이 한 1000개가 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못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그때 올렸던 방이어도 다시 괜찮은 건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방도 작은데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일단 역에서 한 700, 800m 정도, 신대방역에서 700, 8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 700, 800m 정도 거리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상층입니다. 반지에 아니고 보증금이 200도 되고, 200에는 월세 33만 원, 그리고 500에는 30만 원, 1000에는 25만 원입니다. 그 이상 보증금 모르겠지만, 300에, 제가 최근에 300에 30짜리 신축급을 올렸어요. 거기도 제가 너무 이제 추천드리는 방 중에 하나고, 여기에도 보증금이 적은, 한200 정도? 100은 모르겠네요. 100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보증금 100도 될지는. 물어봐야 될것 같고, 근데 보증금 1000이 된다면, 난 뭐, 잠만 잔다 하면, 1000에 25만 원이면은, 많이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비 8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따로입니다. 전기세만 따로, 8만 원에. 그래서 여기는, 방이 그래도 좀 많이 있어서,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방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두 방 정도.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는 4m 한90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이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역에서는 가까워야 되고, 역에서는 가까워야 되는 거는 뭐 변함이 없고, 나는 보증금이 적다 하신 분들, 그리고 무조건 지상층만 보겠다 하신 분들, 이렇게 추천드리고, 아니면 난 방이 작아도 보증금이 한1000 정도 있어서 지상층이면서 월세 싼 곳을 희망하는 분들. 물론 역에서 먼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동네면 더싼 곳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이제 잘 뭐라 해야 될까, 시세를 꼭그잘뭐 타지역은 모를 수밖에 없지만, 좀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네마다 시세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왔는데, 저희 시골집하고 여기랑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가 비싸죠. 근데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도 신림동이 싼 편입니다. 싼 편이 이 정도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